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경남 구성에 해물탕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해물탕을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해물탕을 먹으러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특이한가 보네요. 맛있대요. 맛집.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관광지도 아니고 정말 유명한 곳도 아니지만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기분 좋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통영이나 거제를 갈 때 한 번쯤 들러볼 만한 코스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경남 고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찾아가는 길에 심심치 않게 공룡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는지 근처에 공룡 박물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로 많이들 찾으신다 하네요. 그리고 찾아오는 길 자체가 너무 좁고 어려워서 내비도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이라 엉뚱 길로 안내를 해줘서 찾을 때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못 가. 길 아니야. 찾아오는 운전 난이도는 최상급으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에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다라는 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식당 가든 개미집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식당 바로 앞엔 바닷가가 있어 운치가 있었고 주변에 캠핑하시는 분이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식당의 외관은 그냥 개미집이 아닌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 시골의 마을 회관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납니다. 내부는 좌식 테이블 8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집 느낌의 인테리어였고요. 저희는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탕 3인분을 주문을 했는데 해물탕은 3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2명이 주문하는 경우 공깃밥도 별도라 기본이 38,000원부터인데요. 뭐 가성비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메뉴가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해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라고 하네요. 주문한 지 15분 정도 지난 후에 메인 메뉴인 해물탕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리비와 조개, 동죽, 전복, 새우, 삼정개, 홍합 등 푸짐하게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로 낙지를 한 마리 더 얹어주십니다. 이곳의 해산물들은 직접 공수해서 들여오신다는데요. 바닷가가 바로 앞이라 그런지 해산물들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밑반찬으로는 나물종이와 풀치볶음, 깻잎장과 버섯볶음이 나왔고 배추김치, 콩자반, 무말랭이 등 7가지 찬들이 나왔습니다. 공깃밥 하나에 1,000원으로 해물탕과는 별도고 밥은 조가 들어가 있는 조밥입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이 깔렸는데요. 밑반찬부터 과연 맛은 어떤지. 이거 맛있어?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제가 뿌듯해지는데요.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반찬은 이 김치인데 시원함과 아삭한 식감에 적당한 젓갈의 콤콤함이 남도의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집에 좀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김치 너무 맛있어. 밑반찬들은 왠지 시골 외갓집에 온 듯 익숙한 손맛이었고 반찬 하나하나가 손 안 가는 게 없어 밥 한 공기는 반찬으로만 그냥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메인인 해물탕은 과연 어떨까요? 먹기 전에 손질은 손님 셀프 시스템이고요. 끓이면서 해물의 향이 더욱 짙게 배어진 국물의 맛은 과연 어떤지. 아, 시원하다. 아재 소리 그냥 나오고요. 대박. 일반적으로 접했던 해물탕과는 다르게 MSG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육수는 술안주나 해장용으로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드시면은 대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민박까지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들어가는 해산물이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게도 수율이 실하게 꽉 차 있어 아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복도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1인 하나씩이니 가족들 간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참고하시고요. 밥이 모자라. 밥이 모자라. 계속 숟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매력 넘치는 해물탕 때문에 오히려 밥이 모자랐습니다. 어때요? 너무 짱이야. 진짜 최고다. 김치 좀 사갈 수 없나? 안 파나? 내 입맛에 딱 맞아서. 이곳의 메인인 해물탕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맛을 뒷받침해주는 밑반찬들의 맛이 좋아서 밥이 한 공기로는 모자라는데요. 추가 주문을 했지만 밥을 새로 하고 계셔서 결국엔 못 먹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사이다로 대신했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김치는 안 편하나요? 김치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3만 9천 원. 3만 9천 4만 1천 원 되겠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해물탕과 공깃밥, 음료수까지 총 4만 천 원이 나왔네요. 이거 어떠셨나요? 엄마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여기 여기 찾아올 때 아, 좀 아니다 싶었거든? 근데 와 진짜 이거 내가 먹어본 해물탕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역대급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갈 때 물어봤어. 김치 안 파냐고. 김치를 어차피 안 파는 거니까 밥 한 공기 추가해서 저 김치 좀 더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밥이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맛있다. 자 오늘은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고성의 개미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찾아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주는 특별한 맛과 분위기는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 가족들끼리 평온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